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 이제 여름입니다. 벌써 저도 모기한테 여러 번 뜯겼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기가 멸종한다면 어떻게 될지 말이죠. 바로 보시죠. 우선 모기라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기는 지구상에 약 3,5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럽게 많죠? 그리고 6대륙의 모든 인간 서식지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기를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겁니다. 모기는 동물의 피를 빨죠. 모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빠는 건데 이로 인해서 질병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기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다면 만약에 모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바로 보시죠.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에 영상으로도 만든 것 같은데요. 모기는 1년에 평균 72만 5천명의 사람을 죽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리아부터 해서 뎅기열과 일본 뇌염 등 각종 질병 등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더군다나 선진국같이 방역이 잘 되는 지역은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만 개발도상국처럼 방역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한순간에 멸종해버리니까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로 인한 의료비만 해도 한 해 14조 5천억 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의료 관련 예산을 전부 다 복지 예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모기가 멸종함에 따라 1년에 100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암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기는 인구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다른 대륙보다 월등히 높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모기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의 수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조절되는 것이죠. 매우 슬프지만 없는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모기가 멸종되니까 아프리카의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이렇다 보니 또 다른 불행이 발생합니다. 인구가 폭증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대가 높긴 하나 기아나 교육, 고용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도 아프리카 출산율이 높아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더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기는 사람들에게만 피를 뽑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피를 빨고 질병을 전파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기는 생태계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고 많은 동물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생태계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모기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막과 남극에도 있다고 하니까 말 다한 거죠. 근데 그럼 모기가 멸종을 하게 되니까 지구에는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생물이 전무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는데요. 어느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심할 경우 특정 생물종이 멸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한 생태계가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쉽게 말해서 먹이 사슬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는 송사리와 미꾸라지의 먹잇감이 됩니다. 즉 모기라는 생물체의 멸종이 또 다른 생물체의 멸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는 꿀벌처럼 꽃가루 수분 역할을 하므로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생물체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순간 수천 종의 식물도 멸종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먹이 사슬은 매우 복잡해서 그런 일이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기를 대신할 먹이를 찾아서 역할 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더해서 모기는 많은 재활을 생산하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재활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살충제부터 해서 방충망까지 많은 제품과 관련된 생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상에서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죠. 일시적으로 큰 생태계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가 멸종하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